힘을 팍 주시고 항구의 남자는 아 마스크를 써가지고 근데 마스크를 써도 배에 힘을 줘가지고 하는 건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집에 남편이랑 마누라랑 싸운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구의 남자는 세상에 너도 못 추르겠어요 싸웠다. 자 갑시다. 혹시라도 마스크 안 쓰신 분들 꼭 쓰세요. 왜냐면 이렇게 좋은 절에 왔다가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부처님까지 코로나 걸리면 이제 진짜 절단 나는 거예요. 말을 잘하냐고요? 아 근데 이 형님 아까 전부터 춤추시길래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말라고. 에? 호주머니 있어요. 내가 혹시 몰라도 호주머니 달았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앵콜!
그럼 신나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메들리 한 곡 한번 들려드릴 텐데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는 춤추고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시국이 시국이니라 평소보다는 조금만 덜 놀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갑시다. 손머리 박수 주시면서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햇빛에 누군가 꿈에는 어디 우리 산 찾아가더라.